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가볼 곳은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는 공주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. 공주에는 정말 서정적인 아름다운 자연적인 풍경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. 네, 이곳은 역사가 있고 백제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자연이 있고 먹거리가 있습니다. 이 공주의 가장 아름다운 서정적인 이 총천연색으로 물든 공주 가볼만한 곳 다섯 곳을 뽑아봤습니다. 네, 첫 번째 장소는 미르섬입니다. 네,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. 꽃과 감성의 조화가 엄청난 곳입니다. 이곳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. 주차 무료, 입장료 무료, 자전거 대여도 무료고요. 이 공간의 아름다운 바로 옆에 있는 이 넓은 공터에서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꽃도 구경하고 그리고 자연을 보쌈아 걷기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요. 발 앞에 풍경부터 이 모든 것이 정말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다가오는 곳이네요. 네, 두 번째는 그 바로 옆에 금강교를 건너서 만나게 되는 여행지죠.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. 공산성입니다.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로 알려진 곳이고요. 이 공산성은 정말 이 산 중턱에 멋지게 펼쳐진 곳이고요. 입장료 3,000원입니다.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. 백제의 두 번째 유적지로 네,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. 이 가격 대비 정말 걷기 괜찮은 곳이고요. 네, 이곳의 백제의 역사, 이곳에 녹아 있다는 그런 평이 많은 곳이고요. 이 아름다운 공간이 너무 괜찮고 포토존이 이곳저곳 많아서 정말 가볼 만한 곳, 멋진 곳 한번 다녀보세요.
아, 근처에는 맛집들도 상당히 많은데요. 저희는 이제 배는 고프진 않아서 간단한 이제 간식 타임을 가져봤습니다. 공주가 제일 유명한 곳이 밤이 유명해요. 그래서 이 공주에는 밤으로 만든 빵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곳이 이곳이었고요. 정말 맛깔나게 보이는 밤 파이 정말 괜찮았어요. 가격은 좀 되지만 한번 드셔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. 다음 소개시켜드릴 곳은 네 문영왕릉과 왕릉원입니다. 정말 유명한 곳이죠. 문영왕릉. 네, 이곳엔 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감성이 있고요. 여기도 입장료는 3,000원입니다. 백제 25대 왕인 문영왕릉. 네, 아주 온건하게 독을 안당하고 그리고 발견된 곳으로서 이 백제의 모든 문화, 백제의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죠. 네, 발굴할 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말 백제의 문화, 백제가 어떤 곳인지 알기 정말 괜찮은 곳이니까 여기를 꼭 한번 들려보세요. 다음 소개할 곳은 공주의 메타셋 콰이엇길입니다. 사실 메타셋 콰이엇길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담양이나 영주나 심지어 서울의 월드컵 공원에도 있는 네, 그런 감성인데요. 이곳은 특이하게도 이쪽 바로 옆에 있는 네, 정안천 생태공원과 더불어서 걷기가 상당히 괜찮고 주변 풍경도 괜찮습니다. 메타셋 콰이엇 이 길 자체는 한 500m 가량 되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대신 바로 옆에 있는 생태공원과 같이 어울려져서 이 감성과 멋진 이 녹지의 푸르름이 정말 괜찮은 곳으로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.
다음 소개시켜드릴 곳은 유구, 색동, 수국 정원입니다. 네, 이쪽은 공주에서 가장 수국으로 유명한 곳인데요. 사실 아직 축제 기간은 전이고요. 아직 수국이 다 피지는 않았어요. 이 감동과 감성이 있는 곳인데요. 이 아름답게 핀 수국들이 이 길이에서 거의 2km 남짓한 이 거리를 쭉 맴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입니다. 네,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네, 유구동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키우고 있는 이 수국들이 한가득 피어 있는 정말 마을 잔치로 유명한 곳이고요.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찾아오시면 정말 아름답게 핀 이 수국의 이 감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.